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, 용순입니다. 저는 작년에 유튜브 시작해서 올해,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만 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생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지금 시기가 굉장히 너도나도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, 그래도 첫째, 건강 꼭 챙기시고, 둘째, 웃음 꼭 챙기시고, 셋째, 긍정적인 마음 챙기시고, 힘든 시기에도 힘낼 수 있는 그런 내년,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힘들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웃을 수 있고, 긍정적인 생각으로 힘낼 수 있고,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행복은 따라오지 않을까요?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. 저도 역시나 돈 벌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아요. 돈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아닐까요? 그리고 웃음이 아닐까요? 건강한 내 몸으로 웃으면서 살다 보면 머리도 긍정적, 내 몸도 긍정적. 그러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활력 있고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요? 지금 저 역시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기는 마찬가지고요. 저보다 더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건강 꼭 챙기시고 몸이 건강하면 웃을 수 있잖아요. 몸이 건강하고 웃으면 힘낼 수 있잖아요.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2021년 신축년, 소의 해예요. 소고기 맛있죠? 한우 맛있죠? 자, 2021년은 저도 여러분도 소고기처럼 맛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이 첫째, 둘째가 웃음, 셋째가 그로 인한 행복. 그 다음이 돈인 것 같아요. 뭐, 제 얘기 들으시면서 콧방귀 뀌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, 그래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. 자,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, 지금 날씨가 추워요. 감기도 조심하시고요. 자, 다가오는 새해, 2021년, 소고기처럼 맛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내년 한 해도 용쓰리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. 응원 많이 해주시고, 자, 여러분들도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